오늘은 뭘할 건가요? 아테나스 장수 풍뎅이를 접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먼저 반으로 접고, 또 반대편으로 한번더 반으로 접고, 오, 접은 상태에서 또 반으로 접고, 색종이를 황토색으로 한건 아틀라스 장수풍뎅이가 황토색이어서 그런 건가요? 황토색이 아니라 갈색이에요, 갈색. 예, 갈색으로 한 이유는 아틀라스 장수풍뎅이가 갈색이어서 그런가요? 네. 그 다음에 검은색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고동색일 수도 있고. 근데 저한테는 아틀라스 장수풍뎅이가 고동색에서 색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고동색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네. 지금 만드는 게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 그래요? 이거 안쪽 펼쳐 눌러 접는 거 친구들 잘 접을 수 있어요. 멈춰봐요. 자, 잠깐 멈춘 이유는 가위가 필요해서 가위를 갖고 오느라고 멈췄습니다. 가위로 자르고, 이제 여기 부분을 뜯어주세요. 쓸기니까 버리고요. 네, 과일은 이제 좀쓸 거니까 아직 여기 놔두고 있어요. 그거는 뿔이에요? 네. 턱? 오. 약간 사슴벌레 뿔처럼 된것 같은데. 뿔이 아닌가 턱인가요? 사슴벌레는? 장수풍뎅이도 턱이에요.
그냥 이렇게 네. 약간 물장군 같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그래요? 네. 아니, 잠깐 멈출게요. 잠깐 멈춘 이유는 엄마가 장을 보고 와서 멈춘 거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고 있는 건가요? 저도 잘 생각이 잘안 됐어요. 많이 완성이 돼가고 있나요? 네. 가위를 사용할 때는 손을 조심하세요.
이제 얼만큼 완성이 됐나요? 이렇게만 과일을 자르면 완성이에요. 오,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군요. 네. 완성인가요? 네. 자, 가까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 이게, 오, 정말 뿌리 세 개가 있네요. 오, 잘 만들었습니다. 네. 박수. 짝짝짝짝.